정상을 찾으려면 제가 가 있었던 시간만큼 해야지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미란이가 저녁 식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좀 쉬고 나니까 그래도 좀 제가 봐도 좀 이제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사실은 6kg 정도가 빠졌더라고. 다니다 보니까 음식도 사실은 제가 혼자서 음식을 해먹다 보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먹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 먹고 다녔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감자하고 이제 좀 김치 좀 해서 먹고 어쨌든 이렇게 며칠 이제 한 2, 3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하니까 이제 제가 컨디션이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그 앞전에 목소리부터 가더라고. 마지막에 그 문프라 올라가고 소리가 싹 가버렸어요, 제가. 강원 때 좀 에너지를 좀 강하게 써가지고 목이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간 제가 말을 못한 적이 있어요. 뭐 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신목소리. 택배가 와 있는데 비가 와서 비고 이번 주말에 또 남해안에 태풍이라 그래갖고요. 지금은 도리어 안 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놔두고서 상황을 보고 있어요. 무도 빨리 심어야 되는데, 무도. 그래갖고 제가 목소리가 많이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못 올리는 게 목소리가 조금 많이 갔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잘. 소리가 좀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영상을 좀 올릴 건데 하여튼 뭐 저거 쉬라 그러나 봐요. 좀 며칠 쉬고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일을 못할 만큼의 비가 오니까 쉬었다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요. 미란이하고 함께 저녁밥 함께 먹고 소리만 좀 돌아오면 이제 힘내서 다시 영상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집에 왔더니 풀들이 아 다니는 길도 없어요. 근데 또 오니까 계속 비는 오지. 보세요. 풀들. 풀들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제가 길만 조금 잘라놨어요. 낫으로. 내 다니는 길만. 깻잎 있잖아요. 잘 있었니? 아우. 아우. 아이고, 더워라. 물이 그래 비가 많이 와도 막 그렇게 대단하게 물이 막 많이 불어나고 그러진 않았네요. 아이고 어제 그 가기 전에 아, 그 엊그제 같은데 내가 여기서 샤워하고 막 씻고 이랬는데 아, 오늘은 세수만 하려고요. 이거 세게 올라가 있더라니 너. 너가 깻잎 해가지고 감자 좀 구워 먹어야 돼. 제가 올해 그 뭐 저 오디 있잖아 오디 그거를 이렇게 효소로 담아놨는데 약간 알코올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회복하려고 이렇게 사람 피곤하고 이럴 때는 그 효소가 있어야 된대. 빨리 회복시키면
이거 가지고 왔죠. 아, 아이고 너무 덥다. 길만 닦아서요, 길만. 그리고 그 눈에 가봤더니 눈에 갔는데 우리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그 비는 계속 오니까 내가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태풍까지 온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근데 그걸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한 요령이 생겨요. 요령.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이제 부딪혀 보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건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약간 새콤하면서 좀 약간 알코올도 있는데 약간 뭐냐면 와인 같아요. 와인. 그 약간 달콤하면서 왜 그 새콤한 맛 나는 와인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는 와인이라 그래도 있잖아요. 단거지가 아니에요. 그 보통 우리가 판매하는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는 방부제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가을비잖아요. 이 가을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바로 겨울이 된단 말이야. 막 겨울도 이제 고개 숙이려고 그러고 막 열매가 내려 있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은 가을비는 그렇게 반가운 비는 아니에요. 반가운 비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씨 뿌리고 막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거 장마처럼 막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 비가 오면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겨울을 제초가 뜨니까 어떤 때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빨리 겨울이 오면은 좀 내가 한가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겨울이 돼도 막 굉장히 바빠집니다. 겨울은 겨울대로의 그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그 나무도 해다가 해와야 되고요. 이제 불때 갖고 저기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겨울 준비하는 게 맞고, 겨울에는 또 약초도 이제 좀. 이게 깻잎. 깻잎인데 자꾸 막 그냥 깨끗해요. 위에서 꼭꼭 닦아놔서. 치지 마라. 천둥치지 마라. 지금 하늘이 천둥치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 어딜 갔다가 여행 갔다 오면은 내 집이 최고라는 걸 느껴요. 그 여행 가고 다니고 할 땐 좋죠. 당연히 그땐 거기가 최고고. 또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이 최고고 그런 거예요. 벌레 물려서 귀 벌레 많이 물렸어요. 물을 주관하는 신한테 감사하죠. 아, 이런 생각하죠. 물을 주관하는 신. 용왕님? 용왕님. 밤에, 많이 익을 것 같은데, 비가 와가지고. 와서 계속 그 비가 왔어요. 혹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행 다닐 때는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그 비가 자주 오고 하고 그렇다는데 날씨들이 다 좋아가지고 쉬면서 지금 계속 비가 오니까 이제 적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는 천천히 다시 이렇게 적응해서 농사 짓고 사실은 모종도 우리 정한바라기님, 정주영님이 모종을 보내왔는데 대추 모종하고 보내왔는데 풀이 막 엄청나게 자란 거야. 보름 동안에 상상도 못해요. 그런 거는 20일이지 이리저리 하다가. 그런데 와서 일을 하려면 계속 비가 오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하는 게. 하여튼 남부지방은
장마예요. 가을 장마. 네. 근데 날씨가 좀 되면은 차고 있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가면서 행복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를 염려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끼고 알았어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여행 때는 혼자 여행 가지 않고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원하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여행을 가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겪는 어떤 것들이 내 인생에 요긴하게 쓰일 거라는 생각? 뭐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또 인생의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있는 곳에서의 위험이라는 거는 뱀? 멧돼지? 동물이죠, 동물들. 그리고 이제 제가 운전하고 트럭 운전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하지만 또 세계를 다니다 보면 다르니까. 다른 삶들이 상존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괜찮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녁 때 감자전을 좀 구워서 먹어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건강조사를 또 하러 오신다고 오셨네요. 지역 사회 건강조사? 그걸 하러 오셨네. 지금 사실은 내가 감자전 구워가지고 먹는 거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손님 때문에 못. 아유, 막 오래간만에 뭐 갔다가 뭐 오니까 뭐. 풀들이 뭐. 길을 다 막네. 한치 앞을 갈 수가 없네. 그게 20일 사이인데 이렇게 돼버렸어. 20일 사이.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재야 돼요, 지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의사 받겠습니다. 야호!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매우 좋음. 최근 1년 동안 공공장소, 버스, 뭐 정거장이나 길거리 음식점 등에서 다른 예.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 있어요. 지금까지 근련형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지금까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정된 사실 및 구체적인 구역을 알고 있다? 지정된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인지는 모른다. 지정된 것을 모른다. 여기 있다는 건 알지만 공공장소. 근데 네. 완전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네. 근데 대충은 알고 있어요.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일정액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예, 아니요? 내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있습니다. 작년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1년 동안 아침 식사를 일주일에 몇 회 하셨습니까? 주 5회에서 7회, 주 3, 4회, 주 1, 2회 거의 안 한다. 꼭 밥이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 생각에 이게 끼니다 생각하고 뭔가를 드시면 그건 아침에 해당합니다. 아침 식사는 거의 한 5, 6일은 하는 거죠? 예. 5회에서 7회? 예, 꼭 해요, 아침 식사는. 예. 예. 평상시에 음식을 먹을 때 다음 중 본인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주 짜게 먹는다, 약간 짜게 먹는다, 보통으로 먹는다, 약간 싱겁게 먹는다, 아주 싱겁게 먹는다. 싱겁게 먹는다. 약간 싱겁게 먹는다, 아주 싱겁게 먹는다.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가 그냥 맹탕으로 먹는 것처럼 보인대.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싱겁게 아주 싱거운 편이에요. 식탁이나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어 먹습니까? 항상 더 넣는다, 자주 더 넣는다, 거의 더 넣지 않는다, 전혀 더 넣지 않는다. 전혀 넣지 않죠. 전이나 부친 튀김을 먹을 때 간장에 찍어 먹습니까? 항상 찍어 먹는다, 가끔 찍어 먹는다, 찍어 먹지 않는다. 찍어 먹지 않는다. 식품의 영양 표시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알고 있어요.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 표시를 읽습니까? 예, 아니요. 안 삽니다, 아예. 사지는. 평소 들짜게 먹으려고 노력합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가끔 노력한다, 대체로 노력한다, 항상 노력한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식성에 그냥 싱겁게 먹으니까 그걸 뭐, 그걸 모르겠어요. 노력은 안 해요.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싱겁게 먹어요, 그냥. 이 중에서 고르신다면 그래도, 그래도 항상 싱겁게 드시려고 하시는 편이신데. 일부러 싱겁게 먹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거의 노력은 하지 않으시는데. 노력은 저는. 없어요. 노력은 네. 전혀 안 해요. 근데 네. 내가 그냥 일상 다른 사람들이 네. 보니까 나를 되게 싱겁게 먹는다 하니까 싱겁다는 거 알았죠. 네.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마른 편임, 약간 마른 편임, 보통임, 약간 비만임, 매우 비만임. 보통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작년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늘리려고 노력했다,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다. 노력 안 해요? 조울증 중풍 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게 뇌졸중 증상이다, 아니다. 뇌졸중 증상이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뇌졸중 증상이다, 아니다. 증상이다.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이게 뇌졸중 중풍 증상이다, 아니다. 증상이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뇌졸중 증상이다, 아니다. 증상이다. 갑자기 만약 누군가가 뇌졸중 중풍 증상을 보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병원으로 데려간다, 한방병원으로 데려간다, 119에 전화한다, 가족에게 연락한다. 119에 전화해야죠. 그러면 심근경색증 증상에 대해서 알고 예. 계시는지 예. 갑자기 턱, 목 또는 등 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이게 심근경색증 증상이다, 아니 증상이다. 갑자기 힘이 없으면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 이게 심근경색증 증상이다. 증상이다.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심근경색증 증상이다, 아니다. 증상이다.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이게 심근경색증 증상이다, 아니다. 증상이다. 갑자기 숨이 찬다. 이게 심근경색증 증상이다, 아니다. 증상이다. 되게 잘하시네요. 만약 누군가가 심근경색증의 증상을 보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병원으로 데려간다, 한의원으로 데려간다, 119에 전화한다, 가족에게 연락한다. 119 전화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구강건강입니다. 네. 스스로 생각할 때 치아와 잇몸 등 귀하의 구강건강이 어떤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다고 생각해요. 텔리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매우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 제 이빨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양치질을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잠자기 전 언제 하셨을까요? 두 번 정도 해요, 하루에. 점심 식사하고 한번 하고요. 예. 그 자기 전에 한번 하고요. 자기 전에 불편해서 가신 거 말고 그냥 검진만 받으러 네. 없어요. 네. 최근 1년 동안 스케일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받은 적 있어요. 1년 안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한 7, 8시간 자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거의 느끼지 않죠.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랑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전혀 아니죠. 그거는 TV를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운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그 이메일. 전혀 아니죠, 저는. 그렇죠.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교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스승거림.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그 이메일. 그렇게 막 서성거리고 막 내가 마음이 안정 못 찾는 거요? 예예. 예. 전혀 아니죠. 예.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당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그 이메일. 전혀 아니다. 평소 고민 있을 때 상담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있어요. 정신 건강은 마치셨고 이제 예방접종 및 검진 영역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작년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으시고. 예. 최근 2년 동안 재작년 2017년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2년 동안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그거는 이제 뭐 그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으니까 받은 거죠. 예. 그건 있어요. 임금진도 포함되니까 예, 예. 하신 거고. 예.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본인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60에 뭐 100 정도? 95 정도. 혈당 저혈압이에요. 예. 예. 본인의 혈당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알고 있어요. 혈당 수치는 또 얼마나 될까요? 되게 낮아요. 90몇인가 하여튼간 좀 당 수치가 낮더라고.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본인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건 또 얼마나 되실까요? 96인가? 하여튼간 뭐 정상이에요. 예. 심내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대 생활 수칙에 관한 홍보물, 뭐 책자나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안 봤어요. 대사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들어봤어요. 대사증후군이 어떤 거라? 그러니까 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부분에서 감개된 것들 그런 부분으로 예. 인해서. 동시에 고혈압, 예. 당뇨 막는 예. 예.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 그렇게 온다는 거. 그리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난 예. 대사증후군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2017년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2년 동안 민물고기를 회로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No. 저는 회는 아예 안 먹습니다. 예. 작년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본인이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병의원 진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작년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쓰시고. 예. 평소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약간 두려워한다? 많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예. 않는다. 최근 1년 동안 작년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작년에 다쳐가지고 겨울에 불이 붙어가지고 응급치료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 겨울이었죠. 12월 달인가? 이제 화상. 응급실에 가서 치료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외래 병 한번 치료 받았어요. 외래 검진 하신 거.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최근 기아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매우 불만족이 1점, 매우 만족이 10점이면 저는 내 인생에서 8점 정도는 줄 것 같아요. 8점. 네. 최근 한 달 동안 질병이나 손상으로 거의 하루 종일 누워서 보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나는 오늘 다소 걷는데 지장이 있다. 나는 오늘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죠. 나는 오늘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나는 오늘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나는 오늘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불편감이 없다. 나는 오늘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나는 오늘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나는 오늘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아 그런 거 없다. 오늘의
이제 본인 스스로한테 몸 건강 상태를 점수를 준다면 예. 몇 점 정도 되시는지 90점? 네, 이 표에다가 옆으로 예. 줄을 하나 끄어주세요. 해당되는 어디 점수를 여기다 한다면 예. 저는 내가 건강한 거는 한 98점?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하나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내 나이에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제 네. 자연환경, 공기질, 수질 등에 대해 만족한다. 예, 아니요. 만족한다. 우리 동네의 생활환경,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스포츠시설 등에 대해 만족한다. 예, 아니요. 만족한다. 우리 동네의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 예, 아니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 동네 의료 서비스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 예, 아니요. 병 의원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제가 이용을 잘 안 하니까 만족한다고 해놓을게요. 네. 가장 많이 접촉하는 친척 가족 포함 얼마나 자주 보거나 연락합니까? 한 달에 한 번 미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전화 통화도 해당이 되고요. 카톡이나 그런 거는 친한 사람들이 연락하죠. 일주일에 거의 한 다섯 여섯 번씩. 그리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이웃과는 얼마나 자주 보거나 연락합니까? 한 달에 한 번 미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네 번 이상.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한 달에 두세 번. 가장 많이 접촉하는 친구와는 얼마나 자주 보거나 연락합니까? 한 달에 한 번 미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네 번 이상. 근데 나는 별로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한 달에 한 번 미만. 한 달 미만이죠. 예. 예. 현재 살고 있는 경상남도에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 10년에서 15년 미만, 15년에서 20년 미만, 20년 이상. 여기 뭐 산청이나 다른 데도 상관없죠. 경상남도, 예. 경남에서는 예, 2001년부터 제가 살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15년에서 20년. 예, 2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거의. 예. 예.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하동군에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13년 정도 살았어요. 예. 10년에서 15년이면. 예, 예.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잘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건. 심폐소생술 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 2년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2년간은 없다. 교육은 받지 않았지 말고는 있죠. 예, 안 받았어요. 그러면 심장마비 환자를 목격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다. 대략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없다. 시행할 수 있다. 정확하게 시행할 예.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예. 손 씻기가 감염병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식사하기 전 얼마나 자주 손을 씻었습니까? 항상 씻었다, 자주 씻었다, 가끔 씻었다, 거의 씻지 않았다. 자주는 안 씻어요. 여기 와서는. 네. 다른 데 가면 잘 씻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별로 안 씻었어요. 가끔 씻었다? 거의 씻지 않았다. 가끔 씻었죠. 가끔. 최근 일주일 동안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화장실 다녀온 후 얼마나 자주 손을 씻었습니까? 항상 씻었다? 자주 씻었다? 가끔 씻었다? 거의 씻지 않았다. 가끔 씻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자주 손을 씻었습니까? 이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는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볼일 보시다가 자주 안 씻어요. 그러면 예. 가끔 씻었다 거의 씻지 않았다. 거의 씻지 않았죠. 평소 손을 씻을 때 비누나 손 세정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항상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가끔. 네. 최근 1년 동안 올바른 손 씻기에 관한 교육이나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있어요. 있지만 그대로 따라하진 않죠. 저는 사람들이 괴물이래요. 너무 건강하다고 괴물이래요. 진짜 얼굴 되게 좀. 제가 은탄이다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좋으세요. 그렇죠. 틀리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요. 네, 안 받고 받아도 또 건강하게 수술을 하시고. 기아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2,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은 이상. 4년제 대학. 기아는 현재 이제 미혼, 별거, 사별, 이혼. 미혼이죠, 미혼. 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심혈관 질환 보험, 사고 보장 보험 등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예, 아니요. 국민건강보험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거 말고? 저기, 의료보험 그냥 그 하는 그거 말고 개인적인 보험. 치과 보험. 네, 그런 거 들었어요. 네. 네, 하나 있어요. 네. 세 번 측정하면 마칩니다. 오른쪽 팔을 2분 쉬었다가 측정 들어가겠습니다. 하트를 제가 하라는 거죠? 네. 스톱. 스톱. 선생님 옷 얇으셔서 그냥 괜찮아? 요리, 예, 요 위에 올려도 되고 여기가 캡쳐져서 안 되나? 아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편하게 해요 그냥. 괜찮아요. 혈압이에요? 네, 혈압 재는 지금입니다. 이번에 혈압을 안 재가지고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 네, 지금 눌러주시면 스타트 할까요? 예. 한 각 시군에 900명 대상으로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이 많이 되는 편이죠. 많이 그래도 많이 하는 건 아니네요. 하동에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하동군에 900명. 각 시군마다 다. 하동군에 900명밖에 안 하는데 제가 거기 당첨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정량마을에 정량면은 5개의 마을을 하고 그 5개 마을에 6가구만. 아. 근데 어떻게 제가 당첨됐대요? 이렇게 이제 자기들 그 마을에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쫙 해놔놓고 7번지 차이로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 마을에 가구 수가 너무 작으면은 그게 또 안 되고 조사가. 위에 82. 더 떨어질 거예요? 이 부분에서 경상, 하동이 전국에서 꼴등을 했대요. 다 일만 하니까. 네. 운동만, 뭐, 노동을 하시지. 그런 게. 그럴 수가 없어. 일이 많으면. 한 번만 또 눌러보십시오. 104에 80. 아까 104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생존은 되는 거잖아요, 혈압은. 예, 예. 님은 혼자 여기 생활하시고 뭐 기초생활성급자 그런 거는 아니시죠? 예. 엄청 동안이신데요. 이게 맑으세요? 맨날 일을 하니까. 그 스님 되게 맑으세요. 네. 맑으신 스님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것을 이제 통계해내는 거예요? 기숙사의 건강.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하동군에서 내년에 뭐 이쪽으로 금강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런 게 나오겠죠 대충. 이 때문에 조심해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한 잔. 아니 괜찮습니다. 예, 바쁘시죠. 예, 많이 의존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끝났어요.